watching. Fight for honor. Keep watching.
집에 오니 더 이상 배를 타고 싶지 않은 그럴 리가요. 에스파냐 국왕과 탐험 계약을 맺었으니 그럴 수는 없죠. 대학께서 외부에서 전투를 지휘 중이라 쳤던 내 고향인 제노. 언제나 새로운 지중해 입학 허가서는 받은 거야? 그거 걱정 마. 내가 저 수레를 제거할 동안 닷 버튼을 선택하여 내복이다. 우리를 반영하는 거다. 방향탄을 터치하면 함선의 전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 일어났나? 적함을 들이받는 자네의 행동 때문에 주력 함선 한 척을 예? 적함을 들이받... 바다에선 때로는 이성부...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제3분... 자, 나와 함께 부드러 가세. 여기 있네. 이? 그래, 저 배가 바로 설마 이 배로 생선이나 잡... 보급 함대에 군량을 제때 공급... 그래도 어미... 투덜거리지 말고 첫 번째 임무를 명심해두게. 이전 해전에서 수많은 화... 아무리 그래도... 경비는 무역을 통해 마련하게. 예? 그너를 보내주지. 분명... 아니... 누구... 표지판을 클릭해 부두로 이동합니다. 출항을 클릭합니다. 출항 버튼을 클릭하여 항해를... 그럼 스님, 어떤... 예전에 나라면 용기나 지금은 솔직히 항해 일지를... 네? 처음 서쪽으로 출항했을 때 항해 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말했다니. 실제 거리는 항해 일지에만 몰래 3천 해리 떨어진 망망대해를 항해 중이라고 말했다가는 선원들이 날 교수형 시킬 게 뻔했거든. 하지만 선장님께서 진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진실은 잔인한 법이지. 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 참 좋은... 클릭합니다. 일괄 임명 버튼을 클릭. 아주 잘하셨습니다. 바스티아의 치즈가 바보. 이건 곧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매할 물품을 선택 구매 확인 버튼을 눌러 잘하셨어요. 출항 버튼을 클릭하여 키사는 아마 국동 쪽 세계 지도를 클릭합니다. 발견한 항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 양씨, 내 기억. 어서 취지를 교역수로. 먼저 물건 상 적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함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적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매할 아이템을 판매 확인 버튼을 눌러 판매함. 잘하셨어요. 좋았어. 첫 수확이 이전이. 하포라고. 이 최근 네메로스 상회에서 화포를 죄다 사들였거든. 네메로스 상회? 최근 세워진 상회인데 이 일대에선 꽤 영향력이. 지금 당장 너무 서두르지 마. 탑이라니. 유명한 잠깐! 지금 멍청한 관광객들의 지갑만큼. 뭐? 어디로 도망친 것 같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 보자. 대충 온? 지금은 대항해 시대잖아. 어려운 싸움. 학습이 빠르시군요. 출항 버튼을 클릭하. 놈들이 여기까지. 더 이상 숨을 곳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창이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말썽은. 어서오게. 난 네메로스 상회장. 급하게 화포가 필요한데. 네메로스 상... 저희가 그... 요새 화포의 주재료인 채광석이 부족해. 튀니지의 역... 그 때문에 무기 공장에서 가동을 멈춘 탓. 자네들이 채광석을 바로 세워놨... 좋습니다. 화끈해서 좋군. 참, 이건 환영의 뜻으로 주는... 소... 먼저 화포부터 받아주게. 함선 장비를 팝업창에 뜬 일단 핵 항구 이름을 클릭하면 퇴지는 여기서 멀지. 그건 나중에 생각. 설마. 네. 에스파냐는 북아프리카 해적과 교전 중. 뭔가. 시야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어보내달라고 부탁해보자.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시각. 북아프리카 해적이 내복해 있어. 걱정 마. 놈들 장비 형편없어. 맞는 것 같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평범한 상인입니다. 피니지 총독이 주신 꿈에게 요새 장사가 너무 안... 장사가 안 된다고 해적과 손을 잡다니. 무슨 짓... 일단 놈들의 옷을 걸쳐 상인들을 위장하자고. 너희들은 아, 저희는 최근 철광석 수출이 금지되어 대중 아니 상인들 구매 확인 버튼을 눌러. 추락 버튼을 클릭할. 아 비가 오니까 몸이 처지네. 날씨가 습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전에 학습이 빠르시군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부가부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해적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알려줘서 고맙소. 이건 재고 창고에서 가져온 화포요. 화포?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장... 아, 엄청 복잡... 잘하셨어요. 임무 화면을 선택, 임무 리스트를 임무 정보를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디. 물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투자하여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왜 우리한테 안 팔리는? 아마 이번 임 두 번째 원칙은 이 오만한 정도, 부족한 재고와 특성. 그렇다면 이 도시에 투자를 클릭합니다. 항구 투자를 선택합니다. 학습이 빠르시네요. 우리한테 투자해도 사내를 위해. 어때? 교역서에 가서. 물품 제한이 구매 확인 버튼. 잘하셨어요. 자금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더 알겠습니다. 선장님! 콜럼버스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도 그만 가야겠고. 뛰어 들어가야지. 아, 그냥 방에 있어야지. 일단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과연 질 좋은 화포군. 가져가서 함대 장비로 쓰게. 이 화포를 즉 항해 경험도 쌓았을 테니 감사합니다. 자기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진급을 선택. 이번에 국왕을 뵈러 가는 건 그냥 안부 인사 차원이 아니야. 동방에서 황금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동방 항로를 발견해서. 하지만 풍요로운 동방의 땅이
대하께서는 전선에 계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넌 폐하와의 계약을 어기 국왕을 속이는 죄를 지... 왕을 속였다니? 맹세껏... 리스본 주재 외교관으로부터 포르투갈인의 동방 함대가 인도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동방은커녕 구석에 박혀있는 무인도나 몇 개 발견한 주지. 폐하께... 하지만 이번 항해에서... 헛소리 마라! 신께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의 대륙만 창조하셨다. 무인도를 동방의 땅이라고... 제 항해 일지에 모두 적혀있습니다. 여보라! 잠깐! 저들은 아무... 콜럼버스님! 내 항해 일지를 찾아서... 콜럼버스님이 세인트 마리아호로 돌아가자. 뭐? 그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지. 콜럼버스 함대 말인... 진짜 결백을... 어? 펠리컨호도 빼앗긴 거야? 그건 아직 여기 있다네. 곧 해체될 것 같지. 이게 아 이런 아이 미안하네 자네 배야. 이렇게 하세요. 증축 버튼을 선택함. 증축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서 세인트 마리아호로. 몰수한 배를 누군가 빼앗을. 저건 누가 봐도. 꿈을 걸릴 시간 없어. 하루 종일 쫓았는데도 저기 봐봐 그놈. 생존자가 있다. 바르바로 사에게 공격을 받아 세인트 마리아 호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던데. 해적들이 끌고 온다. 바르바로사 함대는 지중해에서 가장 북아프리카의 해적 도목. 저기 봐. 하지만 괜찮아.
겨우 포위망을 뚫었다.